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네. 우리들의 일생은 믿음의 일생입니다.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음식에 독이 없고 이 음식이 나에게 건강을 줄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의심하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이 비행기가 나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줄 것을 믿고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것입니다. 비행기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의심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때도 의사가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요즘 병원 가는 일이 참 어렵게 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대형 병원을 빼놓고는 모든 병원에 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또 우리가 필요할 진료를 잘 받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보다 한 차원 위에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절대 긍정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절망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절망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자로 활동하던 시대 기원전 9세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그 이웃나라의 강대국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나라의 영웅입니다. 아람을 구해낸 큰 용사여 존경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는 나병,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온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나병, 한센병은 불체병입니다. 이 말초신경계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나균이 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하면 피부가 부스럼이 나고 썩어져 들어가고 이것이 온몸의 세포를 파괴해서 나중에는 눈도 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1873년에 한센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의사가 이 나병균을 발견해서 그때 이후로는 나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로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873년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겨우 균을 발견하고 이제 약을 개발해서 지금은 이 병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만은 3000년 전에는 입에 걸리면 그냥 눈도 멀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 한센병을 잘 살펴보니까 잠복기간이 9개월에서 20년이에요. 그런데 전염병인데
피부 접촉을 통해서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이 피부 한센병 또 결핵을 가져오는 결핵 한센병이 있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고 항생제가 발달되어 가지고 5년에서 한 20년 동안 항생제와 함께 계속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병이 전 세계에 약 170여 명의국에서 아직도 만 명 중에 한 명은 이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이 나왔기 때문에 항생제와 같이 약을 쓰면 이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한 장군 전에 일어나선 큰 용사고 나라의 공을 세운 위대한 장군이었지만은 그 갑옷 안에는 한센병으로 온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온 백성이 나와서 그걸 환호하고 맞이했지만은 갑옷 안에 그의 몸은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죽어가는 자기 몸을 보면서 날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서는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고 또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의 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평생 장애의 고통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혼수상태에 빠져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그런 절망 가운데 평생에 누워있는 사람들,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늘 그 과거의 상처 속에서 실패의 경험 속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나만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나만의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어느 날 자기가 섬기고 있는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기 남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아, 이스라엘에 가면 선자가 그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듣고 그 아내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했습니다. 여보 여보,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계집아이 가면 알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희망의 소식을 들으니까 모두를 다 포기하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도 이겨내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왕에 가서 자취점을 부과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군대 장관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발견하고 그러면 빨리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침받고 와라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4절 5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십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만 장군은 희망의 소식을 듣는 순간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병이 나으면 그에게 줄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이스라엘 향해 출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내 영혼을 파괴하는 나쁜 얘기, 절망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보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병이 든 이유는 온갖 나쁜 얘기가 그냥 SNS 쪽에서 뒤집혔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자기 정치하는 데 필요하는 데 사용해서 그냥 상대편 편가리하고 상대편을 무너뜨리는 데 쓰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병이 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세워져서 이 나라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편결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뚝 세워져서 이 나라를 배로 세우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통일의 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어린 손의 말을 믿고 병고침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방 사람인 나만은 이스라엘 가면 고침 받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은 믿음이 없었어요. 뭘 트집 짜갖고 우리를 공격하러 왔지 병을 고치긴 무슨 병을 고치냐. 아니, 그날에 병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서 날 트집 잡아서 전쟁을 일으켜 왔구나. 참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이방 사람은 병을 치겠다고 믿고 왔는데 정작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자를 갖고 있는 그 나라 왕은 아이고 병을 어떻게 고치냐, 저 나 우리를 괜히 시비 걸어 싸우려 왔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참 답답한 왕이에요. 보세요, 열왕기하 5장 6절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왕이 그 편지를 갖고 왔으면 도대체 이 편지를 갖고 온 배경을 좀 알아보고 누가 이 병을 고치는지 선자를 찾아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 내가 병을 고친 하나님이냐? 저건 나한테 시비 걸로 싸움하러 왔다. 탄식하면 옷을 막 찢었어요. 참 그 왕이 답답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봐도. 근데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왕을, 그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시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지자 집을 찾아갑니다. 도착하니까 엘리사가 집에 하인을 내보내가지고 그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 장군은 그 말 듣고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이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서 예를 갖추고 환영하지 않고 하인을 내보내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시오. 이게 말이 되냐? 성경은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자기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갖추고 나서 장관님이 오셨습니까 하고 외복을 갖추고 자기를 침상에 넣어놓고 하고 해서 병 고칠 줄 알았더니 웬걸 엘리사 코빼기도 내비지 않고 하인 내보내고 저기 요단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화가 났습니다.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여러분, 기적을 가름하는 것이 이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내가 누군데 날 이렇게 대해. 자기는 지금 죽을 병 걸어서 병원치험 받으러 왔는데 병원치험 받기 직전에 자기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내가 누군데 날 이렇게 함부로 대, 소홀하게 대, 격분해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자존심이 강해서 그 고집을 못 내놓기 때문에 문제 해결되지 않냐고 계속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누군데. 교회 와서 상처받는 사람들 100%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환세병 환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썩어져 들어가서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오늘 구원받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분노했어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격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니까 나만 장군의 참 복은 그 부하들을 잘둔 것입니다. 종들을 잘 뒀어요. 종들은 격분하는 나만 장군을 말렸습니다. 요즘 아청꾼들은 격분할 때 같이 격분시켜요. 그래요, 저 나쁜 놈 우리 대가 들어가서 두들겨 팰까요? 말씀만 해주시오. 나 들어가서 저 엘리사 끌어다 두들겨 패겠습니다. 무릎을 꿇리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청꾼들은 그러고도 남아요. 요즘 대부분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을 모시는 사람들이 결국 고려해서 더 격분시켜요. 더 격분시켜요. 우리 장군을 무시하고 이럴 수가 있어? 네, 가서 손 좀 봐주겠습니다. 들어가서 두들겨 펴고 나오면 속이야 시원할지 몰라도 평생 그 한세병 못 고치고 몸이 썩어져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근데 그 하인들이 정말 충신이었어요. 장군님, 여기까지 와서 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물을 들어가서 7번만 들었다 나오면 되는데 그럼 병 고침받는데 장군이요, 장군이요. 화내지 마시고 저 선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와서 왜 헛걸음치고 돌아가시면 결국 장군님은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멋있는 그 충신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를 모시고 있을 때 이런 충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회사가 잘 될 것입니다. 괜히 회사 사장이 화낸다고 그냥 도투하고 우리 같이 싸웁시다 주먹 휘두르지 말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권력자 주변에 붙어갖고 권력자를 충동시켜서 더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더 크게 문제를 만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자신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정도의 말합니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시켜서도 하셨을 터인데 가서 일곱 번 깨끗이 씻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이 나아만 장군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신하들 앞에서 부하들 앞에서 옷을 다 벗어서 이 온몸이 썩어들하고 막 부스럼이 나고 진물이 흐르고 그 흉측한 모습을 다 보여줘야 했었어요. 마지막 남은 자손까지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그 고충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가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일곱 번 들어갔다 할 때 깨끗이 나왔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려면 일곱 번 죽어야 돼요. 하루에 일곱 번 죽어야 사람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분나고 다투고 미워하고 욕하고 상처받고 상처주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상처받을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어요. 누가 뭐라도 해도 죽었는데 뭐 들려야 화를 내지, 들려야 속이 상하지. 여러분, 나만 장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진정으로 낮아지지 않아서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러 가지 내용을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소록도에 와서 39년을 섬기다가 고개 돌아간 두 간호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6년부터 2005년까지 39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던 간호사들, 폴란드 사람 마가렛과 독일인 마리안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렛 피사렉은 1935년 폴란드에서 기독교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폴란드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딸로 태어났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소련이 폴란드를 점령하자 오스트리아로 이주합니다. 그녀는 내 한평생 내 삶을 바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슈테거는 1934년 오스트리아에서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녀 역시 2차 세계대전으로 온 가족이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1947년 한 선교사님의 말씀 듣고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느냐? 마가렛 아버지의 병원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마가렛이 임시 직원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 마리안나가 간호사 일을 도와주러 왔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신앙심이 깊고 불쌍한 예수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치해서 저들이 1952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에 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한국전쟁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구상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갖고 지금 한국에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상북도 외관에 한센인 마을에서 봉사 중이었던 오스트리아 선교사님 한 분이 고국의 간호사들을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친구니까 우리 같이 저 한국이라는 나라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자 지원을 했는데 마리안느는 체력이 약해갖고 허락을 받지 못하고 마가렛만 1959년에 먼저 한국에 와서 경상북도 외관과 전라북도 전주의 한센병 환자들이 머무는 곳에 가서 그들을 돌봅니다. 그 후에 마리안느는 소록도 한센인 정착촌에
간호사를 구한다는 말 듣고 1962년에 한국 땅을 봤습니다. 이때는 이제 한국에서 한센병 환자를 다 이제 소록도로 모아서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나라에도 간호사가 그렇게 많고 의사가 많을 텐데 우리를 다 꺼려하니까 외국에 있는 이 간호사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이곳에 와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소록도에 간호사로 와서 2005년도 소록도를 떠날 때까지 그들은 한센병 환자를 섬깁니다.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가난한 나라 한국에 저 외진 소록도에 와서 저들을 평생한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마가렛과 마리안네가 그곳에 온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은 차고넘어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6.25 후에 우리 한국 국민들의 1년 소득이 57달러였으니까요. 지금은 3만 5천 불이니까 얼마나 하면 축복을 받았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굶주리고 고통스러웠는데 더군다나 한센병 환자들은 완전히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문둥이라고 해서 놀리고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한센병 환자만 지나가면 동네에서 일어나서 한센병 환자들을 멸시하고 그래서 저들이 숨어서 피해서 소록도로 너도나도 저들이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리안네가 1962년 소록도에 왔을 때 한센병 환자들의 숫자가 약 6,000명에 달했습니다. 이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취했습니다. 의약품 부족하니까 늘 고국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의약품을 부탁하고 또 마리안네와 마가렛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약품들을 보내오고 먹을 거 입을 것도 보내주고 저들이 필요한 담요나 이런 것도 보내도록 하고 워낙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의약품도 없고 입을 것도 없으니까 저희 고향에 연락을 해갖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힘든 저들을 가서 피고름을 다 손으로 짜내주고 상처들을 정석을 돌봐주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자기 동족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버리고 자기들을 멸시하고 돌을 던지고 등을 돌렸는데 서양에서 웬 눈이 퍼런 두 간호사가 와갖고 저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서 저들의 차를 상처를 치유해주고 고름을 짜내주고 하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마가렛과 마리아는 70세가 넘은 나이까지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원으로 가고 밤 9시, 10시까지 하루에 16시간, 17시간을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2005년이 돼서 저들이 이제 몸이 너무 늙고 너무 힘드니까 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오히려 한센병 환자들에게 짐이 될 터이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곳에 간호사로 일하기가 어려우니 고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당신들이 오히려 우리 나이들은 우리를 보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가운데 건강하길 바랍니다.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조용히 섬을 떠납니다. 평생 소록도에서 환자를 돌보느라 자기 노후 대책도 없어서 본계에 들어와서 오스트리아 정부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그 연금을 받아서 또 주변의 노인들을 또 돌봤어요. 2023년 9월 29일 마가렛 피사렉이 88세를 일기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시신을 또 오스트리아 의과대학에 기증해서 마지막 그 시신을 해부해서 필요한 그 의료 진료를 위한 내 연구자료로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사회부와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감사패를 우리
정부는 국민원장, 모란장, 국민포장을 수여했는데 이들은 이 상을 다 거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섬기는 것인데 무슨 상을 받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고 일하는 동안 기쁘게 우리는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봉사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처음의 마음 그대로 평생을 살아온 게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먼 나라 우리 한국 땅까지 와서 우리 한국 사람 돌보자는 한센병 환자를 평생 돌보다간 이 두 분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정한 믿음이요 순종이요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의 섬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섬김이고 실천이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이 두 젊은 자매가 한평생 결혼도 하지 않냐고 이 땅에 와서 40여 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환자 한 병을 돌보다가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을 맞이한 것 같이 그 귀한 섬김이 오늘날 그곳에 사는 많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했고 그것이 한센병 환자들의 지상 천국이 되었고 그들은 지금도 이 두 분의 사랑의 속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다 갈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고 섬김이고 실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